레디 이게 저희가 6세층, 7세층은 뭐 이렇게 여기 6세층이 17층인데 아니면 꺼져버리네. 꺼졌다. 파워 건드리니까 꺼지네. 기록을 봐보면 오늘이 27일. 제가 17일이구나. 어제 계속 그러셨네. 하드는 상태 괜찮고, SSD 상태 괜찮고. 많이 있으니까 내가 힘든 게 있으면 얘기할게요. 비할 때가 어려우신가요? 비할 때가 네. 블루스크린이 이렇게 떠버리네. 꺼져버렸네. 딱 꺼져버렸네. 때리니까. 꺼졌다. 파워 건드리니까 꺼지네. 때려보자. 어떻게 해서 버리냐? 파워는 직관이다. 이제 안 꺼지고 잘 되네. 요 컴퓨터는 꺼지신 게 접촉불량이셨네. 접촉불량이요? 네. 제가 그 원인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열심히 두들겨가면. 램이 접촉이 불량이었던 거. 네. 네. TV에 연결해 달라고 하시는데. 이게 RGB 밖에 없고, TV는 HDMI만 있고. 중고 그래픽카드를 하나 달아봅시다. 그러면 이제
해드렸고, 그 다음에 이쪽에 사장님 컴퓨터 제가 아까 접촉불량이 문제인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. 예, 그거 제가 봤을 땐 접촉불량이 문제였는데, 지금 보니까 저 혼자 카메라 놔뒀더니 꺼져버렸더라고요, 전기가. 이건 아무래도 파워 고장인 것 같아. 님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보라고요. 안 좋아한다고 왜 누르냐고. 눌리봐. 야, 니네도 개처럼 닮지 마. 알았어? 응? 아주 피곤해. 잘라 그냥.